그렇죠. You are doing. 세 가지 중에서 뭐? be 동사.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Are you doing? 문장 완성.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kay.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설거지 하고 있어. washing 접시 하나만 씻나요? 설거지할 때 접시 하나만 씻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난 설거지 하는 중이다. I'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이 문장은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의 규칙대로 뭐뭐 하다 하는 중인 씻다 씻는 중인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be 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그 점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누가다? 누가? I can find.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find? Find의 뜻은 찾다, 하다시.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사용됐다. Can I find? 문장 완성. Can I find? 아이고, 왜 한 명이 바뀌어? Where can I find? The island. Okay, 그래서 제가 그 섬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응? Where can I find the island? Island. S가 소리 안 납니다. 아직 눈치 못 챘어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저, island doctor, 그 섬 독도 대신에 너는 그 섬 독도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 해도 되지만 그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 하면 되겠지.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알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로 안 들리던가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그러니까 in the east of Korea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독도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랬더니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누가 다, 누가? They arrive. 오케이, 그래서 they arrive 뜻은 They will arrive. Arrive 무슨 뜻이에요? 도착. 그럼 they arrive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도착한다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누가다는 그들이 도착한다예요? 도착할 것이다예요? 그들은 도착한다. They arrive.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Arrive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y arrive?
They arrive. Okay, 이거 문장 완성. What time is the arrival? What time? 그다음 뭐? 뭐라고? Okay, 그래서 구미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에? 어디에도. 근데 내가 봤을 때 구미는 무엇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에인데 여기는 왜 무엇이죠?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 구미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그냥 뭐 나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 도착합니까? 어디 도착합니까? 구미 도착합니까? 구미에 도착합니까?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 도착할 거니?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가 구미죠. 그쵸?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구미에 3시에 도착할 거야 할 필요 없이 구미에 란 말 대신에 이십니까 이게? 오케이.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라. 그러니까 뭐 대신에 뭐 쓰면 돼? 그렇죠. 여기가 구미니까 여기에 3시 도착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여기 3시 도착할 거야. 3시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그들은 여기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At 3 o'clock. 무슨 뜻이에요? 3시 정각에. 3시 정각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When이죠. 근데 when을 쓰는 것보다 여기다 when을 써도 돼. 근데 when을 썼을 때는 대충 알려줄 수도 있겠죠. 뭐 저녁 때 도착할 거야. 그렇죠. 오후에 도착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상대방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뭐 대신에 뭐 썼어요? 그렇죠. when 대신에. 그래서 what time을 쓰니까 이 사람이 대충 알려줘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요. 를 알려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도착할 건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time?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익숙하게 하기가 아직도 6학년이면 익숙하게 돼 있어야 돼. 이 정도 문장은 뭐라고요? What time will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지적을 한다든지 공부할 때 하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응?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해하라 그래요? 이해. 뭐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그게 제일 강조하는 건가? 서현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공부할 때 뭘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익숙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소리 내서 말하라 그러죠. 그렇죠. 말 배우는데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은 소리 내서 말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시켜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어?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말을 잘해. 어떤 친구들은 뭐 지난 시간이나 이번이나 계속 똑같아. 아니면 뭐 점점 못해지고. 아주 단순한 차이야. 집에서 얼마나 소리 내서 하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제가 어떤 학생 거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름 못 봤지? 누굴 건지? 오케이. 셔플로. 이것을 한국에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나 뭐라고? 그래서 인더 노래 또 찾아가 못 따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인더 노래 of 코리아 뜻이 뭐니까? 선생님 찾아가 못 따라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딱 보자마자 이렇게 find it 어디 it은 뭐 대신 왔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리 내서 하라 그러면 소리 내서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 아니야. 똑같이 한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어. 누군가 눈으로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 내는 거 하고 나중에 이게 뭐 한두 달이면 차이 요만큼 벌어지겠지. 어? 1년이면 그냥 별거 아닌 차이야 진유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뭐 소리 내고 있는데 뭐? 박수 한 번까지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What time is it?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What time?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말이라는 건 이해도 필요하지만 익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아, 물이 뭐였더라? 물이 뭐였더라? 아, 저걸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주, 사, 가다인가? 아, 주세요. 아, 주세요, 물인가? 아, 물을 주세요. 목말라서 죽겠다, 그냥. 어? 물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목말라요, 물 주세요. 우리말은 잘 되지. I'm thirsty, please give me some water. 응? 목말라니까 물 좀 주세요. 응? 오케이. I'm thirsty. Please give me some water. I'm thirsty 하니까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얘기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까? 익숙하게 하기 좀 하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Then we arrive here at 3 o'clock였고요. 15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 지난 시간보다 잘했어. 네, 계속해서 소리 내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준비된 친구 오세요.